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오늘은 검은 사막 GM NT와 함께 조선의 궁궐, 경복궁을 돌아보려고 해요. 과연 아침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볼까요? 먼저 경복궁에 불이나 재앙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특한 해치. 해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해주는 전설 속 동물이라고 해요. 해치는 성군을 도와 현명한 일을 많이 하고 불이를 보면 뿔로 받아친다고 하네요. 신하들은 해치의 꼬리를 만지고 출근해서 시비사정을 잘 분별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도 한번...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이곳은 월대예요. 왕실의 황궁 행사나 과거 시험, 그리고 군사 행사 등이 진행되었던 장소로 임금과 백성이 마주할 수 있었던 길이었다고 해요. 이제 진짜 경복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익숙한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이죠. 평소라면 절대 못 들어가겠지만 아침의 나라에선 가능하죠. 왕만 들어갈 수 있는 길, 어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4대문에는 이를 수호하는 동물 사방신이 그려져 있어요. 남쪽엔 주작이 그려져 있고 실제 광화문에도 똑같은 주작이 있죠. 동쪽 문인 건축문에는 청룡, 북쪽 문인 신무문에는 현무, 서쪽 문인 영추문에는 백호까지. 현실에서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다 보러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침의 나라에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흥례문을 지나면 영재교라고 하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실제 경복궁에 가면 영재교에 물이 없지만 아침의 나라에선 이렇게 물길이 있답니다. 근정문에 가기 전에 있는 금천교로 이제 본격적인 왕의 공간에 들어가는 구분점이어서 지나가기 전에 나쁜 마음가짐을 물에 싹 씻어내라는 다리입니다. 나쁜 마음을 안 씻어내면요? 괜찮아요. 여기 있는 철록이 나쁜 마음을 모두 잡아내줄 거예요. 이제 깨끗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경복궁에서 중요한 근정전 앞마당인 조정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조선시대의 큰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랍니다. 양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돌들은 품계석이라고 해서 관리들의 품계가 적혀있는 돌로 행사나 큰 회의가 있으면 자기 품계에 맞는 돌 옆에 쪼르르 서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삼도라는 것인데요. 가운데는 왕, 오른쪽은 문신, 왼쪽은 무신이 다니는 세 개의 길이랍니다. 우리는 또 왕의 길인 어도로 가볼까요? 왕의 길인 어도로 쭉 걷다 보면 요런 계단이 나와요. 이건 왕만 탈 수 있는 계단 답도랍니다. 그럼 왕은 이 계단을 어떻게 탔을까요? 왕은 여기서 절대 걷지 않아요. 가마를 타고 이 그림 위를 지나쳐서 올라갔답니다. 답도에는 봉황이 그려져 있는데 봉황은 나라가 태평성세일 때 나타내는 전설적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봉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평안한 나라를 만들라라는 뜻이 담겨있는지라 그 위로 올라가면서 그 뜻을 다시 새겼다고 해요. 우린 가마가 없으니 꽝 드신 닭으로 옆 계단으로 올라가면 우와, 웅장하죠? 2층짜리 건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니랍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 층의 아주 높은 천장을 가진 건물이랍니다. 경복궁과 아주 똑 닮게 만들었는데요. 현실의 경복궁은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근정전 안에 못 들어가요. 아침의 나라에선 가능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어자 뒤에 있는 저 그림은 1월 5봉도로 해와 달 그리고 다섯 봉우리를 그린 병풍이에요. 여기는 정말 정말 아무도 못 앉는 곳이었는데 한번 앉아볼까요? 으차! 에헴! 짐이 곧 법인이라 저자를 당장 옥에 가두거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아침의 나라의 부용정입니다. 딱 보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경회루! 맞습니다. 아침의 나라의 부용정은 경회루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는데요. 정말 똑같이 생겼죠? 이 잡상의 개수까지 똑같답니다. 잡상은 궁궐 건축물의 권위를 보여주는 조형물로 이게 많을수록 해당 건축물의 중요도가 높아져요. 부용정의 잡상은 경회루와 동일하게 11개인데 다른 곳은 몇 개일까요? 아침의 나라를 탐험하면서 찾아보세요. 남쪽에 가장 큰 다리로 한번 걸어가 볼까요? 바깥쪽에 24개의 사각형 기둥과 안쪽에 24개 기둥 모두 제대로 구현되어 있네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휴, 계속 말하기도 입이 아프지만 현실에서는 못 들어가는 경혜루. 검은 사막이니까 경혜루는 올라와도 이렇게 탁 트인 시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붓이라는 그물로 새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면 인공섬 두 개가 있어요. 부용정에서 저기까지 배를 띄울 수 있게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네요. 모험가 여러분, 오늘 GMNT와 함께한 경복궁 탐험 어떠셨나요? 보여드릴 것이 정말 많이 남았지만 모험가님들의 두근두근한 모험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아침의 나라 서울에서 만나요. 안녕!